의견이 있습니다. 30만 원어치를 맞춰라. 압구정역 다이소에 지금 갔어요. 컨실러 브러쉬로 나왔는데 얘 한번 써봐야겠다. 볼터치 브러쉬가 유명하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, 근데 얘는 부드럽게 발리고 얘는 뭉침이 없다는데 어느 게 진실인지. 통 크기 열매짜리 써도 이쁠 것 같아. 귀여운 거 라인이랑 이런 거 괜찮다 그랬어. 구출한 우진 민지입니다. 파우더입니다. 3종이네요. 이게 칙칙한 타입의 약간 라벤더 컬러고요. 얘는 붉은기를 잡을 수 있게 민트 컬러예요. 일단 케이스는 귀엽네요. 중고등학생들한테 아주 저격인데요. 여기 써있기를 수분이 많이 함유된 파우더라고 하네요. 근데 제가 잠깐 썼을 때 수분이 없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컬러를 잡아줄 수 있을 만큼 커버 못할 것 같아요. 지금 얘랑 같은 라인으로 얘는 기름 종이 파우더.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유분을 잡는 파우더라고 생각하고 쓰시되, 얼굴이 좀 빨간 분들은 이걸, 난 기름만 잡겠다 그럼 이걸 사용하시고, 좀 칙칙하다 진짜 이거 쓰시면 돼요. 촉촉하다거나 혹은 컬러가 커버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위드피카 에센스 파우더 립 틴트. 근데 에센스는 촉촉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파우더리하기는 해요. 가성비 생각했을 때 뭐. 근데 색감이 예뻐. 다른 컬러도 많기는 했는데 그냥 핑크 오렌지 딱 이걸로만 갖고 왔거든요. 컬러 발색력 일단 끝내줍니다. 근데 많이 터있는 입술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거의 착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크림 블러셔. 파운데이션은 완전히 내 피부색이 안 보이게 하얗게 까는 분들은 이거 나올 것 같은데, 잡티만 가리는데 난 볼터치 크림 쓴다 그럼 이거 안 올라오고요. 다크닝 일어나요. 벨벳 질감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 잡티도 없어야 될 것 같고 톤도 하얘야 될 것 같아요. 마스카라 브라운이라 샀구나, 그죠? 네. 이거 새 거 맞나요? 네. 어? 가만히 있어. 아 보세요 여러분, 이거 다이소에서 나오는 거죠? 네. 다이소 분들은 이 채널 꼭 보셔야겠네. 패킹이 잘못된 거를 안에가 너무나 말랐어요. 이거 새 상품이잖아, 그죠? 네. 이게 말라서 털에 발리지 않아요. 안 발렸어? 안 발려요. 얘는 어때요? 얘는 블랙. 한번 해볼까요? 이게 한 라인이네. 라이너, 붓펜 라이너, 마스카라. 브라운으로 한 라인. 이거는 번지진 않겠어요. 근데 단점이 조금 너무 가볍게 발려요. 그리고 마르는데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. 이걸 보겠습니다. 시나몬 블라썸. 컬러 이뻐요. 오! 컬러 이뻐! 예쁘죠? 근데 피부톤에 따라서 예쁠 수도 있고 붉을 수도 있고, 잘못하면 막 드라큘라처럼 막 눈 주변이 붉어질 수 있으니까 발색력 좋네요. 나 평소에 쓸래요. 그리고 브러쉬는 조금 이따가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토너 쿠션입니다. 잠깐 발랐는데 수분감은 좋은 것 같아. 바르자마자 확 시원해지는데 금방 가라앉지 않는 거 보니까 알콜 냄새는 많이 안 나고. 이것도 냄새는 좋아요. 이것도 수분 함량은 많아요. 이것은 토너. 약간 핑크톤이 더 들어가 있고 얘는 좀 더 베이지 톤. 얘는 드롭 쿠션이고요. 쿠션. 제가 보여드리는 건 톤업 쿠션이에요. 컨실러 커버 안 하신 분들 피부 되게 좋은데 오후 시간 돼서 얼굴 다크닝 왔고 따로 수정은 필요 없는데 톤이 좀 칙칙해졌다 그러면 톤업 쿠션 이거 바르고 하셔도 되는데, 만약에 그게 아닌 용도면 시작하시기 전에 베이스 개념으로 깔고 파운데이션 들어가셔도 될 거예요. 근데 얘도 괜찮아요. 커버력도 나름 좀 있는 것 같아서 얼굴 너무 어두우신 분들만 아니면은 괜찮게 쓸 것 같아요. 이건 달팽이 크림이네요. 수분 크림이에요. 수분 크림. 스콥은 없습니다. 5,000원이에요. 5,000원이면은 싸기는 한데 그래도 제품은 착한 제품이에요. 근데 흡수가 진짜 빨라요. 파라벤 뭐 이런 나쁜 건 안 들어갔는데 수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? 저 엄청 건조한데 너무 금방 흡수를 해버렸어요 얘가. 근데 혹시나 이거 사셨으면은 헤드크림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네일 글리터 매셨... 아 이거 막 이렇게 행사하고. 이거는 네일 글리터예요. 그 뒤에도 네일 글리터인데 정말 특이한 거 하고 싶을 때 컨셉이 그렇다면 쓰라는 거지 그날 꼭 쓰라는 건 아니고, 이건 진짜 아티스트 아니면 굳이 살 필요 없는 거. 아무도 널 말리지 않았군요. 그리고 미드피카 펄 피그먼트 이거 괜찮네요. 이런 거는 컬러 갈 때 포인트로 사용하셔도 되지. 아까 제가 처음에 추천했던 이런 거를 가볍게 깔고요. 라인 살짝 밤색으로 그리고 이걸로 눈 밑에 애교살인데 살짝? 괜찮아. 낫다. 근데 한번 해봐야지. 컬러가 02 샤인팝입니다. 되게 예쁜데 삐아처럼 이렇게 밀착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펄 파우더의 느낌, 피그먼트보다는. 오히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똥손인 분들 실패의 확률은 좀 떨어지겠죠. 근데 컬러는 예뻐요. 이때다 싶을 때. 이게 요즘 뭐 많이 나오긴 하는데 피부 좀 두꺼워서 각질 제거가 좀 안 되신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. 한 번에 크게 피부가 민감성 아닌 이상이야 그냥 뭐 스킨 솜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오 그냥 괜찮다. 나 빼드. 비비 얇게 하고 이거 톤업 하면 어떨까요? 아 비비가 조금
두께감이 있네요. 커버력도 있고. 이거 다 밀어내서 없어졌어요. 제가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. 수분감이 많아서 핑크톤은 돌긴 하는데 이거를 위에다가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, 만약에 두 개 쓰겠다 그러면은 순서가 얘하고 얘 쓰시면 다시 밀어내서 이거 또 바르셔야 되니까 이걸 톤업하고 이걸 바르시면 돼요. 이거는 진정 미스트. 사용한 전 성분이 나쁜 건 없네요. 자연유래 성분. 미스트는 크게 알코올이 없고 유해 성분이 없으시면, 진짜 민감한 피부 아닌 이상이야 미스트는 뭐라도 하나씩 챙겨갖고 들고 다니면서 뿌리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. 분사력도 괜찮아요. 얘가 물에 적시면 촉촉해져요. 약간 통통해지면서 보들보들해져요. 얘는 조금, 이게 볼터치 쓰기 되게 좋아요. 이게 세포라에 똑같이 나와요. 이게 사이즈가 다 다르게. 이게 볼터치로 쓰기 참 좋더라고요. 스펀지 좋아요. 근데 얘는 유명한 거 아시죠 이미? 파우더 브러쉬가 볼터치 브러쉬로 좀 인지도가 있는 친구예요. 볼터치 너무 못해. 테크닉이 없어. 이렇게 해서 볼터치 존에 그대로 돼서 두들기면 돼요. 모 자체가 시작하는 점이 좀 길어서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. 얘는 발색이 조금 더 될 거예요 아마. 모가 여기서부터 깎여가지고 여기 하얀 부분을 쓰는 거지. 얘는 파데예요. 어때요? 보여주세요.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여기가 통통하거든요. 근데 보통 그러면 힘이 좀 좋아야 돼요. 힘이 조금 모자란데 통통하기까지 해서 제품이 안쪽까지도 골고루 안 들어가지만 붓자국이 너무 많이 나네요. 칫솔은 가위로 살짝만 커팅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. 완전 끝. 그러면 쓸만할 것 같은데요? 좋을 것 같은데요? 지금까지 워스트, MMO, 베스트, 다이소, 하울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으로 이제 모델분한테 메이크업을 할 거고요. 예쁘게 봐주세요. 때를 벗겨보겠습니다. 오, 때 나온다. 우와, 신기하다. 아, 근데 때가 되네. 근데 이거 화한데요? 화해? 에메템이랑 아까 베스트 비비랑 뭐랑 섞어서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이거 가볍게만 발랐는데 톤업이 되긴 했어 진짜. 여기에다가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짜는 거야. 짜서 섞어가지고 확실히 두 개 섞으니까 괜찮네요. 저 비비가 아까 커버력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약간 두께감이 있으니까 아까 이 촉촉하고 커버력이 없던 거랑 섞어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. 눈썹을 그려야 되는 이쪽 부분, 코 옆에 요런 기름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라인에만 살짝 얹어서 번들거림만 좀 약간 잡아드렸어요. 아까 요 섀도우? 근데 얘 색깔 진짜 괜찮다. 얘는 음영 섀도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은데 컬러감이 생각보다 발색이 잘 돼서 하면 할수록 선명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? 아까 그 컬러보다 조금 더 오렌지빛이 돌고 약간 펄감이 더 있어요. 얘는 약간의 컬러감만 주는 정도로 전체적으로 펴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. 얘는 포인트 컬러. 쌍꺼풀 라인 부분 정도로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트윙클. 이 친구는 사실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. 내 생각에는. 애매하네요, 이 친구가. 볼감이 너무 안 예뻐요. 그러니까 길이감은 사실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숱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 쓰면은 너무 인위적이게 안 예쁠 것 같고, 모델분은 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감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하나로 촘촘히 돼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붙이기가 힘들 것 같고, 본인들 눈에 붙일 때는 좀 넓이가 조금 길이감이 있는 거를 붙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쓰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얘 뗄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. 자몽색.